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기본 공제하고 나니까 낼 세금이 없다거나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비과세가 될 때 과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차피 낼 세금이 없는데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거냐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증여세 경우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한도로 5천만 원까지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증여 재산 공제,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이니까. 자, 그래서 5천만 원 받았지만 5천만 원 공제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것과 이번에는 주택을 팔았습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때도 역시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과연 양도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거냐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 경우입니다. 근데 이 증여세는 사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밑에 예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올해 1월 8일 날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 그러면 1월 31일이죠. 이때부터 3개월 이내, 그러면 신고 기한은 4월 30일이 신고 기한이겠네요. 자, 이때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신고 못하는 거냐? 그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서는 기한 후 신고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해요. 세금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했으니까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 받는 신고세 공제 3% 이걸 받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과연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건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은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해요. 지금 밑에 나와 있지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받은 금액보다 증여재산 공제, 우리가 기본 공제라고 하는 그 금액이 더 커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일 세금이 없는 거니까 이거 신고 안 했다고 어떤 불이익을 주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해당되실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박스 쳐놓은 거 받은 재산을 양도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이겠죠? 양도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는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받은 경우로 예시를 들었지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시니까 근데 만약에 부부간 증여처럼 부부간에는 10년 한도로 6억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부부간에 증여하게 되면 이거 다 신고하시죠. 왜? 나중에 팔 때 증여받을 때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하는 게 좋을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잘 판단해야 된다. 판단 못하겠다면 꼭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라는 거고 만약에 상속까지 본다면 이제 상속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 또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은 또 상속 재산 가액에 들어가거든요. 자, 이런 문제 있다 보니까 이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상속이라는 게 예측 못하죠. 뭐 부모님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부모님을 예로 든다면 하지만 이제 상속을
예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오랫동안 이제 부모님께서 질병을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병원에서 어떤 날짜를 정해줬다면 예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속 공제 한도에 걸릴까봐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꼭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걸 제가 사실은 뭐 증여 상속을 전문하진 않지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5천만 원 받았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냐, 이거 안 하면 뭐 불이익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여기 나와 있죠.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10년 한도로 5천만 원 이내 받은 게 맞다면, 예, 5천만 원 넘었다, 그때는 역시 또 예,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5천만 원 이내라면, 확실하게 낼 세금이 없다면 그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자, 양도세에서 비과세가 충족됐습니다. 비과세예요. 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냐?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는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왜냐? 우리 이제 법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은 해요. 예.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냐? 불이익보다는 나중에 소명, 왜 그때 비과세였는지 이걸 내가 또 입증해야 돼요. 만약에 입증하라고 하면. 그래서 그 소명이 자신이 있다면, 내가 확실하게 비과세가 맞고 내가 소명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방하겠지만, 그 소명에 자신이 없다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걸 신고할 때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나는 확실히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과세잖아요. 자, 그때 세무서에서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거 비과세 아닙니다. 나중에 과세서 나오니까 다시 수정해 오세요. 이렇게 한번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 안 하시면 체크가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조금 미심쩍다라고 하실 때는 신고하시는 게 좋고, 물론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대행을 맡기시는, 의뢰하는 이게 가장 좋겠죠. 최근에는 일단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문정부 이후에 많이 투명화됐습니다. 뭔가 많이 잡아내는 이런 시대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고하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임대사업자분들, 이 임대사업자분들이 거주주택을 팔 때는 이때는 무조건 신고하세요. 설사 비과세라도. 네. 이게 거주주택이 비과세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하세요.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신고할 때 한번 체크가 되니까 꼭 신고하시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서 더더욱 주의하실 분들, 한번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과세 받을 때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던 그 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을 나중에 맨 마지막에 팔 때 그때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임대주택도 맨 마지막에 파시면 1주택으로 비과세는 받아요. 하지만 전체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과세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경우예요. 자, 어떤 세대가 A주택과 B주택 두 개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은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사업자로서 A주택을 팔아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B주택, 이거를 맨 마지막에 팔 때 이건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겠죠? 하지만 그 비과세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A주택을 판 다음 날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 B주택을 취득해가지고 A주택을 팔 때까지 이때 A구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 이 A구간까지 다 비과세 해준다면 지금 A와 B 이 구간 있죠? 겹치는 구간. 여기서 비과세를 두 개 받아가잖아요. A와 B. 국가는 이렇게 안 해줍니다. 하나만 해주는 거예요. 즉, 이 여기서 A가 비과세 받아갔으니까 B, 이거는 과세해야지. 이게 논리거든요. 이거는 법이 어떻게 바뀌든 이 논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니까 꼭 나중에 이거 팔 때, B 팔 때 본인이 비과세가 맞지만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이 세금 나오거든요. 가산세까지. 꼭 조심하시고 참고로 그러면 A와 B 각 구간의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는 취득할 때 A주택 판 날 그리고 B주택 판 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날짜 있죠. 이 날짜에 공시가격 이걸로 안분합니다. 예. 공시가격이 얼마큼 올랐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전체 양도차익을 안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면 다 계산해 주겠죠. 자, 이 논리 때문에 조금 더 나가본다면 이 논리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거주주택인 A주택을 비과세 안 받는 겁니다. 그냥 과세를 팔아버리죠. 이걸 만약에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를 팔면 세금을 내면 B주택은 전체 구간에 비과세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A주택의 양도차익이 1억입니다.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았어요. 근데 B주택은 양도차익이 10억이에요. 예. 10억에 샀는데 20억에 팔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 A주택은 비과세 안 받는 게 이득이거든요. 이걸 받아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의 세금이 그 1억 양도차익 이걸 만약에 비과세 받지 않고 세금 낼 때 이것보다 얘가 훨씬 많아요. 예.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신 분들도 있긴 하죠. 예. 이제 물론 이거는 한시적 양도세 중과배제가 끝난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이때 이 A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지 않고 과세를 팔려면 반드시 과세가 되는 조건에서 팔아야 돼요. 왜냐? 이 A주택을 비과세 받을 거냐 아니면 세금 낼 거냐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세금 내고 싶어도 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 요건이면 비과세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세가 되는 조건에서 팔다 보니까 간혹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이 요건은 일부러 어기는 거죠. 충족하지 않고. 그럼 과태료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과태료도 피하면서 이걸 비과세 받을지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여세와 양도세에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공제하고 났더니 납부할 세금이 없다. 양도세는 비과세해서 낼 세금 없다. 자, 이럴 때 그럼에도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둘 모두 뭐 신고하지 않는다고 큰 불이익은 없지만 그럼에도 신고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각 개인의 경우의 수마다 주변 세무사님의 돈 받으셔가지고 세금 신고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